방송 봤어? 야 어떻게 봐? 야 나 봤어. 어저께 방송을 어떻게 보지? 방송 어떻게 봐? 누가 했지? 방송 어떻게 봐? 다시 다시 보러. 그냥 그대로는 본다고 뭐? 당연하지. 근데 어디 시대가 없어? TV가 아닌데? 이거 맞지? 여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도 휴대폰으로 TV를 본다고? 하루 종일 그댈 안고 사랑 노래를 불러 달콤한 그대 향기도 좋아요 oh, 그댈 위한 발베개도 밤새도록 할 수 있어 같이 보지? 방송 어땠어? 너 봤는데? 신동만 본 거네 그러면? 의자 컬링 진짜 웃겨. 재밌어? 의자 컬링이 진짜 웃겨. 의자 컬링 진짜 웃겼어. 근데 그럼 우리도 하면서 재밌었어. 야 근데 아 잘 비웠어요! 잘 비웠어 잘 비웠어! 재밌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 확실히 이슈는 됐더라. 난 제일 걱정했던 게 아무래도 팬들이 우리가 걸그룹과 같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게 있잖아. 사실 오히려 케미가 너무 좋았어. 애들이 착했어. 그러면 자주 좀 이런 자리에 가는 게 좋겠다. 아니 너무 착하다. 이게 슈퍼티비 나는 진짜 슈퍼티비 칭찬할 점이 보통 통편집 당하는 경우 너무 많잖아. 근데 여기선 다 고루고루 또 잘 편집을 잘 챙겨줬다고 엄청 칭찬을 하는데 난 제일 좋았던 기사가 어떤 기사였냐면은 슈퍼주니어 46명의 걸그룹도 컨트롤할 수 있네? 라는 기사가 났는데 우리가 나가서 걸그룹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서로한테 잘못하면 마이너스거든? 서로 다 굉장히 좀 플러스였었고 맞아. 인터넷 댓글에 또 요즘 신인들이나 걸그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할 방송들이 없는데 같이 나와서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았었어. 우리도 옛날이야.